이런 얘기 맨날 묻는 것 같아. 지금 윤성은 나를 향해 웃어주지 않아. 자, 두 번째 이제 뭐 있어요? 이제 부영어고 있네. 부영어고 부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아까 영양소는 두 가지로 구한다고 그랬어요. 뭘 가지고 구한다고 그랬죠? 에너지 원으로 사용이 되느냐 사용되지 않느냐. 그럼 부영양소 에너지로 쓰여 안 쓰여? 에너지 원은 아니다. 그럼 에너지를 쓰이지 않지만 뭐는 한다? 생리작용을 조절하거나 몸을 구성을 하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볼 건 뭐냐? 첫 번째 볼 건 물입니다. 물. 물 볼 건데 물은 이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H2O입니다. 그럼 물의 기능인데요. 물의 기능. 우리 몸에서 얼마를 차지하느냐? 물이 차지하는 게 66.6이에요. 66%. 그렇다는 얘기는 구성 비율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죠. 그럼 물이 하는 일이 뭐냐? 물이 하는 일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기능은 뭐가 있느냐? 체온 유지를 해줍니다. 두 번째, 물질 운반을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 화학 반응. 화학반응을 조절해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각각 이제 그러면 물에 어떤 특성이 있길래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지. 자, 체온 유지를 한다라는 거는 의미가 뭐야? 체온이 유지된다라는 건 체온이 급격히 변한다 아니면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 그럼 체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려면 온도 변화가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온도 변화가 잘 안 돼야 되지. 그러면 온도 변화가 많이 작아지려면 뭐가 커야 돼? 주변에 있는 열에 의해서 온도 변화가 쉽게 일어나잖아요. 유지가 돼야 되죠. 우린 그런 성질을 뭐라 그래?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열. 비열이 뭐야? 에너지에 대한 온도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죠. 온도 변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비열이라는 거. 그럼 물은 왜 체온이 유리하냐? 비열이 크기 때문입니다. 비열이 크다라는 거예요. 비열이 크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럼 왜 물은 비열이 커요? 원래 물 자체가 그래. 비열이 되게 큽니다. 다른 물질에 비해서 온도 변화가 굉장히 작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시게 났던 기권의 그 변화에 갔어도 땅과 바다 중에 어디가 더 빨리 가열됐어? 땅이 더 빨리 가열되고 또 빨리 냉각됐잖아요. 왜? 땅보다 물이 비열이 커서 그래요. 바다는 온도 변화가 많이 없었잖아. 땅은 온도 변화가 심했고. 그래서 뭐 낮과 밤으로 비교하자면 육풍과 해풍이 불었고, 해풍과 육풍이 불었고, 계절로 치자면 남동 계절풍과 북서 계절풍이 있었죠. 이러한 것들이 다 뭐예요? 물의 특성이다. 비열이 크니까 체온 유지에 유리하지. 그럼 왜 우리 몸은 체온 유지를 해야 돼요? 왜 우리 몸은 체온 유지가 필요할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하는 게 뭐라고 했어? 효소나 항체나 호르몬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뭘로 만들어? 단백질로 만들죠. 단백질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 쉽게 변성이 일어납니다. 단백질의 변성. 여러분 계란 후라이 있잖아. 아스팔트에 계란 깨놓으면 어떻게 돼? 한여름에 계란 익어버리죠. 즉 우리 몸 단백질이 있단 말이야. 온도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온도가 쉽게 바뀌어버리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 물질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그걸 방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체온 유지에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비열이 크니까. 온도 유지에 유리한 거죠. 여러분 체온은 몇 도로 맞춰져 있어요? 36.5도로 맞춰져 있어요. 40도 넘으면 되게 위험하다잖아. 42도가 넘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어요. 왜? 단백질이 다 변형이 일어나거든. 여러분은 몸의 구조가 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능이 조절되니까 죽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물질 운반입니다. 물질 운반 잘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잘 녹여야 돼, 잘 녹이지 않아야 돼. 잘? 녹여야겠죠. 좋은 용매다라는 거야.
좋은 용매다라고 하는 거는 녹는 물질은 그게 용질이라고 불러요. 용질. 녹이는 물질은 용매라고 하고. 그러니까 물에는 여러 물질이 잘 녹아 안 녹아. 잘 녹기 때문에 잘 녹죠. 소금, 설탕, 알코올 다 녹잖아 물에. 기름 성분 빼고는 웬만한 다 녹이잖아. 그래서 물질 운반에 유리한 거죠. 혈액을 통해서 몸에 물질을 운반시킨단 말이야. 근데 잘 안 녹아버려. 잘 운반이 되겠어 안 되겠어. 위에 둥둥 떠 있으면 잘 안 흘러다니겠죠. 그러니까 물질 잘 녹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학 반응 조절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들어가는 반응과 물이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물이 들어가는 반응과 물이 나오는 반응. 이건 뭐라고 하느냐? 탈수 축합 반응. 이건 물이 빠져나오는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가수 분해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서 분해가 되는 작용이에요. 이러한 작용들에 의해서 물을 통해 화학반응이 조절이 되더라. 알겠습니까? 물이 하는 역할은 이런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 찌르면 피 나오잖아. 피. 피의 대부분의 성분이 다 뭐예요? 물이죠. 혈장의 대부분 다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물이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한이 약간 애매한데 무기 역류가 있어요. 무기 역류가 있어요. 무기 역류.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금속 이온들을 얘기합니다. 금속 이온과 비금속 원료들 이온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무기 역류는 뭘 하느냐? 여러분 뼈 뭐 많이 먹으면 뼈에 뼈 성장이 좋아? 칼슘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은 뭘로 되어있냐? 철로, 철 이온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뭐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 아이오딘이라거나 아니 뭐 세포구성 인이라던가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 나트륨이나 칼륨, 마그네슘 등등등 여러 물질이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온 형태로 이온의 형태로 우리 몸을 유지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얘네들은 이온이잖아. 몸에서 만들 수 있어 없어? 원료가 원소들이잖아.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먹어서 섭취를 해줘야 하는 거죠. 그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바이타민. 바이타민이라고 하는데 바이타민은 기억할 게 하나가 있어요. 기억할 게 하나가 있어요. 바이타민은 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몸을 구성하지 않아요. 그때그때 섭취해줘야 되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라고 하잖아요. 비타민. 우리 뭐 많이 먹어? 비타민C 많이 먹죠. 신맛나잖아. 비타민C. 신맛나죠? 몸은 구성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는 해? 생리작용은 조절합니다. 생리작용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바이타민 중요한 거야. 얘는 뭐가 있느냐? 과다증과 결핍증이 있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특히 이제 비타민 C, A, B나 C 같은 경우는 이게 수용성이다 보니까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과량 섭취하더라도 오줌을 통해 밖으로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비타민C 같은 거 먹고 이제 화장실 가면 오줌 색깔이 노랗잖아. 왜 그래? 남아있는 여분의 비타민이 바이타민이 다 녹아서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지용성 애들은 몸 밖으로 잘 배출이 안 돼.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배탈이 난다거나 두통이 있다거나 이런 증세가 나타나요. 반대로 결핍증이 있어요. 결핍증. 너무 먹지 않아도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어떠한 이상들이 생기느냐? 자, A, B, C, D 같은 경우에 각각 A 같은 경우는 결핍이 일어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 야맹증이 나타나요. 야맹증. 야맹증이 뭘까요? 그렇지. 방문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야맹증이에요. 비타민 A는 당근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섭취해져서 방문이 좀 밝아지는 눈의 이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B는 각기병이라는 증상 나타나요. 각기병. 다리가 휘어.
후둥들 막 떨립니다. 붓고, 이게 이제 각기병이에요. 얘는 각기병 같은 경우에 이걸 해소하려면 현미잖아요, 현미. 현미를 많이 먹어주면 좋죠. 각기병 같은 경우에 이제 실험을 했어요. 닭이 있는데, 닭들이 맨날 백미를 줬단 말이에요. 흰 쌀을 줬더니 애들이 각기병이 걸려. 근데 현미를 준 닭은 각기병 안 걸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실험을 했죠. 한쪽은 현미만 주고, 한쪽은 백미만 주고 그랬더니 현미 준 쪽은 각기병 안 걸렸고, 백미 준 쪽은 각기병이 걸렸다. 그래서 그 원인물을 봤더니 이 바이타민 B 때문에 나타나. 바이타민 B를 섭취해줌으로써 각기병이 해결이 되더라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우리 비타민 C 언제 많이 먹어? 박카스나 이런 거 언제 먹어요? 피곤할 때 먹잖아, 피곤할 때. 피로회복. 그럼 이건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제 보통 이제 피로회복에 이제 타우린이나 이제 뭐 이런 것도 들어있지만, 비타민C가 큰 역할을 하는데, 괴혈병이라는 거죠. 괴혈병이 뭐냐면, 우리 흔히 이제 입이 헌다라고 얘기하죠. 입에 뭐 빵구 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렇게 돼가지고. 그런 적 있어요? 막 쓰라리고. 내가 좀 이제 비타민C가 부족해서 괴혈병이 잘 걸리는데. 이게 막 헐어요. 위험합니다. 아니, 막 피부병만 걸릴 수 있어. 이런 거. D. 구루병이라는 거, 구루병. 뼈가 막 휩니다. 뼈가 막 휘고 막 뒤틀리는 게 구루병이에요. 되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꼭 반드시 바이타민은 구성에 맞춰서 먹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병을 걸리기 쉽니까? 알겠죠? 그러다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된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되고, 요 정도로 보면 이제 영양소에 대한 거는 다 정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는 어떤 것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인체 구성 비율을 보자면, 인체 구성 비율. 영양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제일 많은 건 물이에요. 구성 비율을 보면, 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많은 건 뭐냐면, 일반적인 정상 사람의 경우. 정상의 경우는 두 번째 많은 건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건 지방이에요. 그리고 무기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이 탄수화물. 그리고 기타 물질로 구성돼요. 이게 우리 몸의 구성의 비율입니다. 알겠어요? 왜 탄수화물이 뒤에가 있다고 그랬어? 지방. 그렇지. 지방으로 전해야 되고 또 하나의 이유는 대부분 뭐로 쓰인다?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우리 뇌는 굉장히 많은 영양을 소모를 해서 여러 번 일을 처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우리 몸 전체를 더 관리하기 때문에. 이 뇌가 가장 좋아하는 영양소가 뭐냐?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그러니까 거의 포도당 형태로 에너지를 써요. 천연 에너지라고 하거든. 순수 에너지. 이 찌꺼레기가 별로 남지 않아, 포도당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 막, 머리가 잘 안 들어갈 때 뭐 많이 먹으라고 그래? 초콜릿 같은 거 먹어주면 공부에 도움 된다고 하잖아. 왜 그래? 금방 당 성분이 흡수가 돼요. 포도당으로 바로 전환이 돼서 머리 회전을 빠르게 해줍니다. 그러한 기능들이 있어요. 아까 물 같은 경우는 많았을 경우에 설명해 줬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많이 없다 보니까 생리학 주제 안에 여러 물질을 합성하는 데 쓰이다 보니까 단백질이 두 번째로 많아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가끔 가다가 이게 뒤집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걸린 사람? 비만. 비만 같은 경우는 지방이 두 번째로 많아요. 얘가 16, 한 14 비슷비슷한데, 16, 14 비슷비슷한데, 가끔 가 지방은 두꺼워지잖아요, 이렇게. 비계 덩어리라고 하죠, 비계 덩어리. 기름. 지방이 모르는 경우가 있고 무기압력이 그만큼 돼요. 뼈라던가 여러 구성 성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이 많을 수밖에 없고 기타, 그 외에 몸에서 흘러내는 바이타민 형 여러 가지 물질들 포함을 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어떻게 된다 구성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정리됐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할 건 뭐냐, 마지막으로 할 건 그럼 얘네들이 우리 몸에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고 어떤 용액 속에는 어떤 성분들이 있느냐라는 걸 뭐 하는 영양소에 마지막 하나 볼 거는 뭐냐? 자, 영양소 검출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떠한 영양소가 있느냐 라는 걸 찾아내는 건데, 영양소 검출은 중등과정에서 뭐만 다루느냐, 여기서는 3대 영양소만 다룹니다. 3대 영양소만 다루고 있어요. 알겠죠? 자, 이제 그러면 각각의 반응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는 건 녹말이에요. 녹말은 어떻게 검출을 하느냐? 녹말은 어떤 용액을 써서 검출을 하냐면, 아이오딘 화 칼륨이라는 용액을 이용해서 검출을 합니다. 아이오딘 칼륨은 원래 무슨 색이에요? 얘는 원래 무슨 색이에요?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 무슨 색이에요? 얘는 원래는 옅은 갈색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 옅은 갈색을 띠는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이 녹말과 만나게 돼. 녹말을 물에 풀면 약간 뿌옇게 돼요. 뿌옇게. 약간 흰색을 좀 뿌옇게 돼요. 이게 만나면 무슨 색이 나타나냐? 청람색으로 바뀌어요. 청람색. 어려운이 뭐 군청색이라고 하는 색깔 있잖아요. 파란색인데 좀 검은색처럼 진한 파란색 있잖아요. 그런 청람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녹말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옅은 갈색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면 어떤 용액에다가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넣었더니 청람색으로 바뀌게 되었더라 라는 건 그럼 뭐예요? 이 안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다? 녹말이 들어있더라. 녹말이 안에 영양소가 들어있더라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두 번째,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녹말이 분해가 되면 뭐가 되냐면 엿당과 포도당으로 바뀌게 돼요. 엿당과 포도당. 그래서 두 번째, 엿당과 포도당은 그러면 어떻게 검출을 하느냐. 엿당과 어떻게 검출을 하느냐. 여기는 무슨 반응이라고 부르느냐. 베네딕트 반응이라고 불러요. 베네딕트 반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베네딕트 반응은 뭘 이용하는 거예요? 베네딕트 용액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베네딕트 용액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이거는 무슨 색을 띠냐면 푸른색을 띠요. 푸른색을 띠고 있는 용액인데, 이 용액이 누구를 만나면 엿당이나 포도당을 만나면 색이 변해요. 하지만 그냥 만났다고 바로 변하지 않고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가열을 시켜줘야 돼. 만나게 한 후에 가열을 하잖아요. 만나게 한 후에 가열을 시키면 얘가 이제 무슨 색으로 바뀌냐면,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황적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주황색 있잖아요. 주황색 비슷한. 아니야? 아니에요? 고개를 절레절레. 황적색 아니에요? 주황색 아니야? 주황색 맞잖아. 누래 보여서 그래요? 누래 보여서? 그러니까 넣고 가열시키면 황적색으로 바뀌게 돼요. 뭐 황적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뭐냐면, 아, 엿당과 포도당이 들어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뒤에 가서 여기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지만, 녹말 같은 경우는 분해가 커요. 여기서 소에서 넣게 되면 아밀레이스라고 소에서 넣으면 이게 엿당이나 포도당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넣잖아요? 그러면 청량색이 점점 사라집니다. 녹말이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열하잖아? 황적색으로 바뀌어요. 이런 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난 녹말과 엿당 포도당 했고, 그다음 이제 그럼 단백질은 어떻게 검출해요? 단백질은 어떻게 검출하느냐? 여기는 뷰렛 반응이라는 걸 이용해요. 뷰렛 반응. 뷰렛 반응인데, 뷰렛 반응은 어떻게 되냐?
황산물이랑 NaOH, 수나트륨을 섞어 놓은 용액을 얘기합니다. 자, 수나트륨을 5%. 자, 5% NaOH 플러스 1% CuSO4. 이렇게 섞어주는 거야. 이게 뷰렛 반응이에요. 이거를 딱 넣게 되고, 단백질을 만나면, 이제 이게 무슨 색이 되느냐. 보라색이 나와요, 보라색. 보라색으로 짠! 하고 나타나. 그럼 보라색이 나타났다라는 건 뭐야? 아, 단백질이 들어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방. 지방은 어떻게 검출하느냐? 얘는 수단3. 수단3 용액을 이용하면. 얘가 약간, 좀, 약간 분홍색 비슷한 색깔을 띠거든요. 선홍색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분홍색. 좀, 진한 색을 좀 띠어요. 책 보면 보이겠지만, 지금 보면 지방이잖아, 지방. 지방인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위쪽이 이제 다른 물질이고 기름 성분이고 밑이 이제 지방이 있는 거야. 지방이 있는데 보니까 지금 어때? 수산3는 원래 무슨 색? 붉은색을 띠는데 이게 이제 만나게 되면은 선홍색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분홍색 비슷한 색을 띠게 돼. 그러니까 색이 어떻게 돼? 연해지더라라는 거야. 선홍색 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양소가 검출이 되는 거지. 이 영양소 검출은 이제 뒤에 소화효소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할 텐데, 이게 왜 중요할까? 영양소 검출하는 게. 왜 중요할까? 영양소 검출. 그냥 이거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거는 요 다음에. 이 영양소 검출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어떻게 이용하냐면, 소화효소를. 기능을 살펴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효소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을 분해를 시켜서 더 작은 단위체를 만드는 거예요. 단백질 아까 단위체 뭐라고 그랬어요? 단백질 단위체가 뭐였어요? 뭐예요? 아미노산이었죠. 녹말의 단위체는 뭐였어? 포도당이었잖아. 지방의 단위체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이었죠. 그럼 얘네들이 소화가 돼서 분해가 되고 나면 뷰렛 반응이 일어날까? 안 일어나겠죠. 수산세리 반응 일어날까? 안 일어나겠죠. 소화효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이제 밝혔는데 이 영양소 검출 실험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56페이지 가서 보면 자, 어떻게 나와 있냐. 156페이지 페이지 156. 여기 보면 A, B, C, D가 있어요. 이렇게 있죠, 시험관이. 시험관에 다음과 같은 시약을 넣었다. 자, 시험관 A. 뭐 들어있어요? 여기는 아이오딘,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들어있고, 아, 칼 들어있고, B에는 뭐 들어있어요? 뷰렛. 뷰렛 용액 들어있고, C에는 수단3 들어있고, D에는 베네딕트 용액. 베네딕트 용액이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는 시험관이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각각 뭘 넣었다? 자, 뭘 넣었어? 미음. 미음을 넣었고, 그 다음에, 달걀 흰자. 그 다음에 식용유. 식용유 그리고 양파즙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럴 때 각각 이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 볼 건 미음입니다. 미음을 넣은 시험관에 각각 다 넣었죠. 미음을 다 넣었더니 어떤 반응이 나왔어? 자, 첫 번째 미음. 미음이라고 하는 게 뭐야? 여러분, 쌀죽 생각하면 돼, 쌀죽. 쌀에 묽게. 여러분, 누룽지 있잖아, 누룽지.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쌀을 이렇게 밥알 으깨가지고 풀어주는 게 미음이야, 미음. 그러니까, 환자들이 보통 먹거든. 잘 못 씹으니까. 흡수 빨리 돼요. 미음을 넣었더니 어디서 반응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반응이 일어난 거지. 즉, 미음에는 뭐가 들어있구나? 미음에 뭐가 들어있구나? 녹말이 들어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 달걀 흰자를 넣었더니 달걀 흰자는 어디서 반응했어요? 달걀은 뷰렛 반응이 일어났더라. 즉 달걀 흰자에 뭐가 들어있구나? 단백질이 들어있구나. 자, 식용유를 넣었더니 어디서 반응이 일어났냐? 식용유. 수단3에서 반응이 나온다. 즉 뭐가 들어있구나? 지방이 들어있구나. 자, 마지막으로 양파즙을 넣었던. 양파즙은 어디서 반응이 일어나요? 양파즙. 베네딕트 반응에서 베네딕트 반응이 나온다. 즉 여기 뭐가 들어있다? 엿당과 포도당이 들어있다. 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인 거죠. 알겠습니까? 각각의 영양소가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그냥 검출 반응으로 찾아내줄 수가 있더라.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이거를 정리해서 볼 수 있어야 하더라. 뭐 여기 이제 탐구가 이제 하나만 있으니까 이거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책에 보면은 단백질이나 지방을 다르게 이제 검출한 방법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불에 달구매 고기 굽는 냄새라고 하는 단백질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 여러분 머리카락 태우잖아. 그러면 아주 잠시 잠깐 고기 굽는 냄새가 나다가 그냥 역한 냄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고기 태우면 냄새 이상한 거 나잖아요. 단백질 검출하는 거. 지방 같은 경우는 문질러. 문지른 다음에 이걸 에탄올을 떨어뜨리면 이제 뿌옇게 흐려지죠. 그런 방법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검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겠고요. 되게 뭔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별로 많이 안 했어. 되게 짧네. 그쵸? 혹시 뭐 드리면서 뭐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있어요? 있을 턱이 없지요. 있을 턱이 없지. 153, 155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157까지 한번 풀어봐요. 157까지. 나머지는 숙제고요. 내일은 이제 나머지 여기 파트가 총 5개예요. 소화, 여기 동물체 구성과 영양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소화, 순호, 배설,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기관계의 상호작용이 짧게 나오는데, 이제 2주, 다음 주 까지 하면,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 정리하고 나서 시험 대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